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숲속을 걸어요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숲속을 걸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자, 잘 알고 있죠? 많이들 불러보는 노래이라서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그윽한 길. 해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숲속을 걸어요. 맑은 바람, 솔바람 이는. 숲속을 걸어요. 도랑물이 노래하는 길. 달님도 쉬었다 가는 길. 산노루가 넘나드는 길. 웃음 띤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자, 숲속이라는 곳을 상당히 좋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숲속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숲속을 한번 걸어보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바로 노래 배우지 않고 바로 불러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고 잘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는 친구들 함께 불러주세요. 잠깐 1절 불러보았는데 박자를 꽃향기가 그윽한 길 해님도 쉬었다 간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이쪽 부분에서 박자를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좋아요. 2절 바로 갈게요. 잘 불렀어요. 노래를 참잘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자, 우리 1학년 친구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자, 여러분들 노래 잘 알겠나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친구가 좀 가까이에서 좀큰 목소리를 들어가게 한번 더 불러보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면은 노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분 따라서 배우지는 않고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너무 노래를 잘 불러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 너무 잘 불러줬고요. 다음에 우리 부부 2부 합창할 때 다시 한번 도와주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계를 한번 알아보고, 음계를, 다당초 음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피아노가 그려져 있죠? 피아노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우리는 흔히 도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도로 알고 있고, 도, 레, 미, 파솔라시도 이렇게 쭉 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라는 것은 다장조 기준의 도입니다. 다장조 기준의 도인데, 이 다장조의 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노래는 파장조이기 때문에 파장조 이 부분을 도라고 하라는 얘기죠. 도. 여기를 도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피아노와 악보를 연결시켜 보면 이 부분이 여기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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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써볼게요. 도레미파 파란색으로 쓸걸 그랬나요?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미와 파는 반음이고 시, 도도 반음입니다. 자, 미, 파와 시, 도가 반음인데, 자, 여기에서 피아노 기준으로 두 칸, 검은 건반까지 다 합쳐서 두 칸이 온음이고, 한 칸이 반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에서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칸이죠. 한 칸이니까는 여기가 반음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 다로 가게 되면 여기도 바로 한 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바에서 사로 가려면은, 바에서 한 칸, 검은 건반을 건넜다가 가야 되죠. 이게 온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미파가 반음이 되어야 하는데 가와 나는 여기에서 두칸 가버리죠. 두칸 가게 돼 온음 두칸 가서 온음이 돼 버리고 파와 솔은 또 반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를 이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자, 나를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까만 건반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여기가 파가 되는 거죠. 여기가 팔수파가 돼서 반음이 되겠죠. 미파가 반음이 되고 파솔은 온음 두 칸이 되겠죠. 하나, 둘 이렇게 두 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쪽으로 피아노에서는 이쪽으로 옮겨서 치기만 하면 되는데 바장조에서는 이 악보에다 그려줘야겠죠. 이 그러니까는 가운데 세 번째 줄, 반음을 내려줘야 됩니다. 반음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내려주는 표시가 내림표. B처럼 생긴 이 내림표입니다. 자, B처럼 생긴 내림표인데, 모든 음이 여기에 올 때마다 얘를 붙여주기에는 귀찮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전부 다다 제 여기에 이 가운데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음은 모두 다 반음 내려주세요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바장조는 아이고 지우개. 바장조는 여기 가운데 줄 가운데 줄, 세 번째 줄에 반음을 내려준다. 자, 그랬더니 두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솔, 파솔 두칸 됐죠? 두칸 되고, 솔에서 라두 칸, 두 칸, 라에서 시두 칸, 시에서 도는 바로 한 칸,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칸수 세 볼게요. 여기 좀 지워놓고, 칸수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바에서 도, 도에서 레로는 두 칸, 레에서 미, 한 칸, 두 칸. 자, 미에서 반음 한 칸만 가야 됩니다. 반음이니까, 파. 그래서 여기, 파가 검은 건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검은 건반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파는 내림표가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 파솔 두 칸. 하나, 둘, 두 칸. 그 다음에 솔라 방두 칸. 한 칸, 두 칸. 라시 두 칸.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시도는 한 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장조의 음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치게 되면은 피아노를 치거나 모든 음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장조의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렇게 갑니다. 다장조인데 근데 이게 도레미 파 파자리가 다장조에서 파자리가 얘를 도로 한다는 거죠. 얘를 도로 했을 때 그냥 도레미 파솔라시도를 하게 되면은 도레미 파솔라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자 그렇다라는 것. 알고 그 다음에 조표하고 임시표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조표. 조표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가운데 줄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장조에서 말하는 시, 시자리 여기가 시죠. 여기가 시입니다. 이 자리 이 부분이 시인데 얘를 이쪽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를 옮겨주면 검은 것만이 되죠. 그걸 옮겨주기 위해서 모든 음에다가 다 표시를 해주면 힘드니까, 여기, 악보의 맨 처음에다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음은 내려주세요 라고, 내림표를 붙여줍니다. 얘가 내림표. 내림표. 이건 뭐, 영어로 뭐 플랫이라고도 하는데 내림표라고 합니다. 내림표를 딱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에 걸쳐져 있는 음은 모두 다 내림표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검은 건반으로 쳐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넘나드는 길할때 여기 보면 넘나 나에서 낮은 음이 낮은 음이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다장조에서는 파자리죠. 다장조에서는 파자리입니다. 다장조에서는 파자리인데 그 파자리에 샵이 붙은 거예요. 파에서 샵이 붙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파죠. 다장조에서 파. 이 파자리에서 샵이 붙어가지고 이 검은 건반을 쳐줘야 된다는 거죠. 파샵을 해줘야 된다는 거. 파 올림표. 자, 얘는 올림표가 됩니다. 자, 올림표를 하게 되면은 반음 올라갑니다. 근데 이건, 이 올림표를 해주게 되면은 이 같은 마디,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이 마디 안에서만 여기까지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임시표라고 합니다. 얘는 처음에 여기에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조표라고 부르는데, 조표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임시표라고 부릅니다. 임시로 적용시킨다는 거죠. 임시표. 자, 임시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파를 올렸으니까는, 그 다음에 오는 것도, 제 그냥 놔두게 되면 파를 올려줘야 되는데, 검은 건반을 쳐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시가 뭐냐면은, 제자리표입니다. 제자리표. 자, 이 제자리표는, 제자리표는 원래
음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C플랫이었죠. 지금 C플랫 여기 음을 검은 건반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검은 건반을 누르지 말고 하얀 건반, 원래 C인 하얀 건반을 눌러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눌러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얘는 얘를 눌러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얘 파도 지금 제자리표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파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제자리표가 붙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플랫이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붙어 있죠.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는 조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자리표 원래는 여기는 이 얘를 붙이지 않더라도 마디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마디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여기가 제자리표가 붙었으니까는 한번더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내림표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이쪽 얘를 붙여주는 거죠. 자, 이걸 전체를 한번 지우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아이고, 여기까지 지워준 거구나. 망했다. 자.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올림표가 붙어 있는 거는, 자, 올림표가 붙어 있는 것은 샵이 되니까는 이쪽 검은 건반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제자리표죠. 제자리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C 플랫, 얘는 처음 C는 여기에 플랫이 적용돼 가지고 내림표가 적용이 돼서 제 검은 건반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얘도 마찬가지로 검은 건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제자리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음인 얘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는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C의 제자리표 얘도 마찬가지 검은 건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건 그 마디에만 해당되는 것은 임시표, 그 다음에 그 노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조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숲속을 걸어요 불러보고, 그 다음에 파장적 음계 알아보고, 그 다음 조표와 임시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분 2부 합창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